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오늘은 호문클로스 뚝배기 최대한 키워서 타워 한 방에 부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문클로스 자체가 공격력이 35라 상당히 낮은 편인데 특성에서 최대 4배까지 공격력이 상승하니까 호문이를 최대한 많이 소환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호문이를 굉장히 많이 소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호문이 한 마리 있으니까 일단 타워부터 부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버텨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 더 소환해줄까? 왜 이렇게 호문이가 안 나와? 호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 번 밀어주고.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왔다. 두 개 나왔고. 자, 세 번째 호문이. 네 번째 호문이. 다섯 번째. 아, 귀엽다. 때리는 것 봐. 벌써부터 귀여운데? 여섯 번째.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오, 이제 좀 나온다. 호문이. 아홉 마리죠? 방금 전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로 한번 지옥볼 할게요. 그러면 아, 1716. 타워가 많이 남네. 호문클로스가 생각외로 너무 약해가지고 이번에는 분노 스킬을 좀 같이 써볼게요. 부엌 신이로 한 방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혼마기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엄청 커졌거든요? 야,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분노 한번 쓸게요. 이거 타 한 방 될까? 자, 지금 써주고 타 한 방 빵! 성공! 타워 한 방 부셨으니까 기념으로 이 덱으로 1대1 대전 한번 해볼게요. 이 덱 자체가 물량 덱이라서 이거 잘 될까 모르겠네. 뭐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일단 13짜리 내주고 골고루 한번 물량 덱 한번 가보자. 아이고, 이거 못 잡을까? 타워에도 복수를 설치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얼티밋 가루드한테 상당히 취약해가지고. 아, 모르겠네. 아니야,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얼까만 막아보자. 얼른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분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낙내 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얼티밋 가루도 없겠어. 골고루. 저쪽 밑에 시원은 그냥 가볍게 무시할게요. 어차피 못 잡으니까. 어허. 야, 이거 불안한데? 근데 저거 못 잡을라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없애버리고 똑같이 계속 상대방이 얼가를 못 쓰게 최대한 소환을 해야 돼요. 이거
자, 지금 등록 좀 시켜주고. 상대방도 지금 막기 힘들죠, 조금. 어, 타워 하나 터졌고, 나이스. 시온? 괜찮아. 나한테는 낙내가 있어. 낙내! 없애버려! 야, 이거 뭐야? 야, 이 물량대 뭐야, 이거? 어? 은근 좋은데? 야, 얼감만 나오지 마라, 제발. 와, 이거 분노가 잘 맞네. 여러분들, 얼팀이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소환을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보여요. 타워 또 하나 터지고. 야, 나 타워 근데 하나도 안 달았네? 이 상태로 분노까지 주면은 상당히 세죠? 빠바바바바바바바. 와우. 퍼펙트. 오늘 무료 얼티밋 캡슐도 하나 까보죠. 제발, 운이 좋게 얼티밋 도안, 얼티밋 케르베로스, 얼티밋 슬렌더맨 나왔으면 좋겠다. 코인 말고! 에이, 코인. 1대1 대전은 성공적으로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2대2 협동전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협동전은 물량대 잘 사용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얼티밋 케르베로스나 얼티밋 헤론, 얼티밋 슬렌더맨만 이렇게 안 나와준다면은 승산 있어. 가자. 최대한 물량을 좀 뽑아주고. 어, 불가사리 이런 거 좋아 좋아 좋아. 우리 팀 이드라 잘 써줬고. 이러면은 또 이제 시간 좀 끌 수가 있죠. 가운데도 이렇게 똑같이 물량 멀리서 얼티밋 접수기까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소환을 하니까 가운데 지하구대죠 나왔네요. 야, 우리 또 지하구대죠 오랜만에 이렇게 보긴 하는데 가볍게 이렇게 물량덱에 취약하죠 지하구기. 저는 가운데 잡고 물량덱으로 잡아줄게요 지하구. 아이고, 너무 뚝가 맞고 있어. 이 상태로 분노까지 해주면은 상당히 세거든요. 와, 벌써 타워 두 개 부셨어 우리 팀. 잘했어. 가자, 이제 가운데 타워만 딱 부수면 좋은데. 폭탄 걸렸고. 어, 좋아 좋아. 어차피 낙미 써줘. 그 다음에 응급치료 해주고. 야, 얼티밋 케르베로스가 또 5피켄 딱 잡아줬네. 가자, 한 마리씩 계속 출동. 얼티밋 헤론까지 마지막으로 빡! 깔끔하게 이겼네요.